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깔끔하고. 이야, 항상 그하게 차려진 가운데 오더오더 울려 퍼지는 소리의 정체. 식사 시간만 되면 요 딱딱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옆집에서는 어떤 그 음식을 먹길래 때만 되면 요거 딱딱 소리 나는 음식을 먹나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꼭두기 반찬을 그 때마다 먹어서 먹는 소리였대요. 육지에서는 접하기도 어려운 만큼 그 맛이 궁금한데요. 달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요. 호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운하고 그냥 시금시금한 게 그냥 맛있어요. 시원하게. 섬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꺽죽이 요리. 거친 모습 속 감춰진 진귀한 맛의 향연. 우리만 로드가 발견한 특별한 꺽죽이 밥상이었습니다.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행복한 귀농 생활을 전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땅끝마을 해남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를 예쁘게 지어보려고 해남으로 귀농한 김이남입니다. 이남 씨 따라서 귀농한 지 2년 된 강기순입니다. 우리는 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가족? 이남으로 기순한 가족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궁합 잘 맞는 부부의 초보 귀농일기입니다. 지난해 태풍의 연속이라는 큰 시련을 겪고 올해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 부부의 감농장. 네? 잘 따져. 집사람이 잘 따요. 네? 풀어. 누가? 집사람. 상처 안 나게. 기순이랑 이남이랑 키운 감. 다행히 올해는 감농사가 아주 잘 됐다는데요. 지금 여기가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색깔이 잘 들었어요. 여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왔거든요. 유난히 단맛 뛰어나다는 이 농장의 감. 저희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해풍이 그 미네랄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풍하고 일조량이 좋고 그리고 이쪽이 좀 감이 그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잎사귀 무성한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감은 몸에 좋은 과일. 감을 키우는 건 아내의 제안이었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싶었죠. 가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전지를 이쁘게 하는지 몰랐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려면 팔방미인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내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남편은 농사일에 적응했습니다. 아니, 남편은 원래 전지급이 뭐였어요? 네. 남편 전지급. 아, 형이랑 사업했어요. 더 즐겁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잘 되던 사업을 형에게 맡기고 내려왔다는 남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그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큰 소득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됐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도 캠핑 오는 기분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재밌어요? 한눈만 그따구만 좋아? 일마다 옛날에는 유모차 따고 동관 일이었는데 행복이 안 아픈 게 여긴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와서 병원을 거의 안 간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며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밝아졌다는 아이들. 자, 아빠가 가르쳐줄게. 아기를 잡으면 아기를 잡고 가깝게 아기를 따 이렇게 하고. 큰아들은 벌써부터 농장 물려받을 준비를 하나 본대요. 얼마 전에 여기라도 텐트를 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텐트에서 침낭 속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아이들에겐 아버지와 함께 놀 수 있는 제일 좋은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소피야, 그거 안 먹어도 돼. 민지, 가만 놔줄까? 네. 저 주세요. 맛있어. 나는 감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우리 감농사 짓기 잘했다고. 왜요? 못 팔면 둘이 다 앉아서 먹으면 돼요. 얘들 거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